윈도우즈 11 무선 네트워크 연결하는 방법.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에 네트워크 연결 아이콘을 누르세요. 와이파이 연결 관리가 사용 가능 상태인지 확인하고 화살표를 누르면 연결 가능한 공유기가 표시됩니다. 여러 개의 공유기가 검색될 수 있으며 사용 장소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연결하려는 공유기를 선택하고 연결을 누른 다음 네트워크 보안 키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연결이 완료되면 공유기 이름 하단에 연결된 표시가 나타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